밤이 지나고 새벽이 와도 내 미래는 안개처럼 짙다. 고양이 관찰하는 남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밥을 먹는다. 오늘은 새날 이개건이 시작하고 있으나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지구촌의 서울 한가운데 홀로 서 있지만 혼자가 아니다. 혼자서는 맹수를 이길 수가 없듯이 열두 제자가 옆에 없었다면 위대한 성인도 초라했을 것이다. 하지만 왜 사람은 혼자인 것일까? 먹고 나서 바로 눕는다. 왜냐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먹고 나서 바로 누우면 소가 된다는 말은 허상이고 신기루일 뿐이다. 등이 따숩다. 잘 잔다. 삶의 궤적을 따라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어리고 가난한 과거의 나를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도 가난하다. 상처가 가득한 그 시절에 멈춰있는 내 자신을 보며 그 상처를 감싸안고 보듬어줘야 한다고 혜민 스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씨 손바닥과 손등은 역할이 다르지만 같이 붙어있다. 하지만 손바닥이 아프다고 손등이 아프지는 않다. 나도 혜민 스님처럼 내 상처를 마주보고 마음의 치유를 혜민 스님의 말씀은 신기루이고 허상이다. 부르며 온다. 먹고 살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다 내줘야 한다. 인간이나 고양이나 같다. 원래 고양이는 야생의 본능이 있지만 자본주의의 단맛은 어쩔 수가 없다. 만진다. 사료가 맛있다. 언제부턴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억지에 빠졌고 그 억지는 진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외롭고 힘든 순간을 대화할 사람이 없다고 자기 자신을 항상 가둔다. 혜민 스님이 말한다.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나를 사랑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그래서 혜민 스님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고급 주택에서 사시나 보다. 나도 사랑하고 싶다. 나도 로또가 당첨되면 내 마음이 치유될 것 같다. 당첨 안 됐다. 이제 모든 것을 말할 수가 있다.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